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엠스톤의 그 AS, 그러니까 서비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SI 업체나, 뭐, 저희 협력 업체, 뭐, 거래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데, AS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궁금해 하신 것도 있고, 또한 저희 전국 지사분들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처리되는지, 이제 물론 접수되는 거하고 처리되는 거다 하시는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하여튼 준비했습니다. 엠스톤 홈페이지에 보시면, 회사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사 소개 들어와서 보시면, 엠스톤 소개가 있고요. 연혁이 있습니다. 뭐 연혁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엠스톤은 2007년부터 드래곤 커널입니다. 이 D 커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드래곤 커널입니다. 드래곤 이 저희 엠스톤에서 자체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커널 엔진을 만들고 OS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2001년도부터 쭉 와서 조금 관심 가져야 될게 2013년도에 이미 사실은 일본 쪽에 저희가 VMS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2018년도에 IP 그 월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2017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11월에 IPO를 제가 업체분들을 모셔놓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쭉 왔고요. IPO월도 계속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2020년도에 잠깐 보셔야 될건 VMS 256부터 1024 채널 국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연락처는 뭐 저희 회사 이 제품 및 AS 뭐 접수하실 때 1600-5578입니다. 이쪽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사를 보면 지금 현재 15개의 AS 지사가 여기 그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지사 지도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저희 경기 남부지사죠. 예, 엠스톤 경기 남부지사입니다. 여기 뭐 로드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쪽에 여기 보면 아유 잠깐만요. 예, 여기 엠스톤 그 경기 남부지사가 여기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 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위에는 15개라고 돼 있습니다만 15개의 이제 전문 이제 AS 전용 지사가 있고요. 엠스톤 링크와 엠스톤 레일이라는 SI를 기반으로 한 이제 두 개의 이제 SI 그 협력 그 지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7개의 지사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AS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AS 처리하는 거. 여기 고객 지원해 보시면 엠스톤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여기 접근이 안 되세요. 저희 지사만 여기 접근이 되십니다. 여기 뭐 저희가 사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지사분들은 여기 다 여기 등록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쪽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AS 처리하고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뭐 신내동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자뭐 시설 업체는 네오텍이고요. 신내동 대시양 아파트인데 장애 내용은 모니터 영상 안 나옴으로 예, 여기도 물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길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바일에서 보면 이 전화도 거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 그 지사분들은 다 모바일에서 보시기 때문에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하여튼 케이블 분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진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또한, 몇시몇 분에 뭘 했는지, 이런 접수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로그 기록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 버전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현장 담당자분한테 사인 받은 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중간쯤에 이제 들어가겠죠. 현장 담당자분이 예를 들어 뭐 저기 3월 11일 날뭐 10시 뭐 30분에 확인을 했다. 그러면 여기 30분에 사인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걸 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곧 아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쓰면 되고요.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이렇게 저희가 뭐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이렇게 대전지사에서 뭐예 CMS 쪽이네요. 예, CMS 쪽뭐 하여튼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이제 이 M.2 카드를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완료가 안돼 있는데 보면. 보시죠. 왜 완료가 안 됐는지. 대체품 장착을 이미 해놨네요.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는 좀, 약간 좀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저희가 대체 장비를 현장에다가 걸게 되고, 제품을 본사로 올려서 좀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 엠스톤이 보면, 이렇게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선결대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선결대 한번 보면 에이스 접수가 복돈의 EM-IHT입니다. 그러니까 MBR뿐만이 아니라 엠스톤 버전으로 판매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카메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812Z 이 동카메라인데요. 영상 안 나오므로 교체 요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BLS에서요. 저희 엠스톤이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여기 시설 업체, 여기 입찰된 업체죠. 이 BLS에서 현장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겠죠.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AS를 접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엠스톤 카메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카메라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IP 세팅하고, 뭐, 이제 비번 정보도 뭐 여기에 올려놨습니다만, 뭐 사실은. 하여튼 이런, 이제, 카메라의 교체도 저희 엠스톤은 저희 지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엠스톤 카메라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경쟁력이 없다, 조금 비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SI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 공사를, 내가 입찰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팅 마지막에도 저희 지사가 나와서 지원을 하거든요. 세팅 다 도와드립니다. 그런 거에 뭐 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게 2년간 무상이고요. 카메라가 지금 하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해봤던 결과,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 거로 교체를 해서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를 할때 저희가 현장 가서 저희가 직접 교체를 하고 그 결과를 이게 리포트가 다 나옵니다. 뭐 PDF 출력하면 PDF로 출력이 되고요. 여기. 자, 이게 제가 인터넷 여기서 막아놔서 제가 그런데요. PDF 출력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담당자분들한테 메일로 이 내용을 전송해주는 기능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까 이제 담당자 사인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 들어갈 건 여기 같이 이제 그 메일, 담당자분께 요 결과 처리, 어떻게 처리했는지. 담당자분은 두 분께 갈 겁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
그 다음에 시설 업체 담당자분한테도 저희가 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에이스 처리를 잘 했습니다. 교체를 잘 했습니다. 하고, 메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뭐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지금 여기 뭐 결과 더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전체는 648건의 AS 접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거, 이 지금 이 엠썬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지는 한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년,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저희가, 이게 이제 AS 백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예를 들어, 한 현장에서, 뭐, 가령 대전 뭐, 여기 둔산동, 뭐, 여기 뭐, 아파트라고, 아파트네요. 여기 아파트에서 내가, 이 아파트에서 내가 여태까지 AS 한 내역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되면,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여러 개 되어 있는 데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둔산? 하여튼 뭐, 예, 뭐 이렇게 둔산, 이렇게 치면, 둔산동, 이것만 나오거든요. 아파트명을 치게 되면, 그것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행도 있네요. 예, 여기 한국은행, 이런 것들. 사진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예. 둔산동 보러 아파트, 예, 두 건이 접수가 됐네요. 예. 보니까, 한 번은 카메라, 예, 카메라를 교체를 했네요. 이상음원 카메라네, 엘리베이터. 이렇게, 그, 둔산, 만약에 보라 2단지면, 보라 2단지만 제가 검색을 해서, 보라 2단지, 이렇게. 보라 2단지가 여러 번 접수가 됐네요. 예. 여기. 요, 총 4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아, 펌웨어 업데이트 했군요. 예. 한 번은 CMS 무슨 이상이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이상음원 카메라. 이렇듯, 저희가 이제, 2년간은 저희가 출장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강원도부터 아래쪽으로는 제주도까지 있고요. 약간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백령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뭐 백령도라서 유산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백령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죠. 우리가 가면 거의 한 1박 2일로 갔다 오면 좋은데,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막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이 많습니다. 뭐, 그걸 뭐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서로 이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AS 처리를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울릉도나 이런 데또 접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살짝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준이 2년간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저희 카메라나 저희 MVR, 뭐 VMS, 뭐 CMS, IP월 이런 것들은 저희 지사에서 다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24시간 내에 원래 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제가 전체 보면 여기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아마 다 처리를 했을 겁니다만. 완료 처리를 안 해서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건데요. AS를 이틀 이상 가지 않고 처리 결과를 올리지 않고 여기 3월 8일, 3월 9일이지 않습니까? 이 며칠 이렇게 되게 되면 가장 위로 올라와서 빨갛게 되고요. 이 해당하는 경기 서부지사에 메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서부지사는 아마 다 완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결과를 등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 뭐 12일하고 13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한게 있을 거고 아마 뭐 13일이니까 13일날 등록됐네요. 예, 어제인데 이거는 하여튼 예, 토요일날도 등록을 누군가가 했네요. AS 등록을. 아, 우리
배민석 팀장님께서 해주셨네요. 자, 그 AS 접수를 할 때도 누가 몇 시에 몇 분에 접수를 했는지라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이수빈 대리가 뭐 3월 9일 아침 9시 46분에 이렇게 했고, 배민석 팀장님이 뭐 예, 무상비 뭐 이런 거 또 했고, 완료를 했는 모양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강원 영서지사도 우리 배민석 팀장이 접수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자 이제 다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인재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 저희 AS 처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엠손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사후 처리가 뭐 괜찮느냐, 엠손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중소기업들처럼 뭐 그렇게 되지 뭐 엠손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그 사후 처리에 대한 약간 이제 불신이 좀 있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엠손은 지금 20년 된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 CCB 업계에 나는 그래도 좀 장수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하루하루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AS 처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메일이나 이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1600-5978. 예, 제품 문의, 뭐 AS 문의 다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메일 주실 분은 메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또 댓글 달아 놓으셔도 제가 다 답변을 다 합니다. 또 하나 좀 특징이 있으면, 저희가 1600-5978로 전화를 하시면 일단 대표이사 전화가 먼저 울립니다. 제 전화가 먼저 울립니다. 제 핸드폰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통화 중이거나 회의 중일 때는 다음 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직원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혹시 급하실 때는 제가 혹시 전화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바로 하시면 그 다음 직원이 받습니다. 아니면 좀 기다리시면 제 핸드폰에 그 번호가 떠 있으면 제가 100%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뭐 밤늦게도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다 받으니까요. 하여튼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이나 전화나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